눌러줘. 그걸 이렇게 젓가락끼리 챙챙챙 하면서 챙챙챙 그 젓가락의 앙상블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닐 거고요. 성대 예체 상황을 이렇게 깻잎 대첩. 처음에 제목 보면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질투가 나지 싶은데 눈을 갖고 좀 생각해 보면 질투가 날 것 같기도 해. 내 배우자가 이제 다른 이성이 이렇게 있는데 노사연 씨 입장에서 그 아는 여자분 이렇게 밥을 먹는데 물론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친한 사이긴 하지만 이제 저쪽 손님인 여자분이 깻잎 이거 하기 힘들잖아 한 장만. 그렇죠. 두 장 세 장 거의 올 때 이렇게 네. 이무송 씨가 매너 있게 딱 이렇게 젓가락으로 깻잎 눌러주면서 한 장만 뗄 수 있게끔 해줬는데 노사연 씨가 그걸 보면서 미묘하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렇죠. 이게 다른 여자한테까지 저렇게 매너 있게 진짜 그렇죠. 아 저는 화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근데 네가 왜 나서 이런 느낌 있잖아. 네. 그럼 그분이 이렇게 깻잎을 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해주면 뭐 내가 먼저 보겠죠. 이 동성이 내가 보고 그 깻잎을 들었다는 건 오른손 젓가락으로는 고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 젓가락을 두 손 할 수는 없지. 양념 깻잎 하는데 젓가락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통 그 깻잎을 든 사람이 두 손을 쓸 수 없이 한 젓가락은 이렇게 들고 고기를 들고 쌈을 보통 이렇게 해서 젓가락을 그냥 한 손가락으로 이거 지금 양념 깻잎 얘기 아니에요? 양념 깻잎 양념 깻잎은 아, 양념 젓가락 올리기가 힘드니까 아, 밥에다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럼 밥에 그걸 띄워가지고 밥에다 이렇게 준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한 잡아준 안 되잖아. 거? 잡아준 거 잡아준 거 외과 수술하듯이 네. 섬세하게 그 꼬다리 하나를 딱 잡아줘야 이게 한 장만 싹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증거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 토크해야 돼. 딱 잡은 거가 아니라 눌러줘. 그걸 이렇게 젓가락끼리 챙챙챙 하면서 챙챙챙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아니 잠깐 잡아 이러면서 이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할 때 이렇게 띡 한 건지 그 앙상 눌러줬다. 그 젓가락에 앙상블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닐 거고요. 젓가락끼리 이렇게 챙 이게 더 이게 더 그게 안 맞는 건 아니죠. 한번 이런 거죠. 한번 놔두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VAR 해야 돼 이런 거. 아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그 여자의 불편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복지를 이렇게 실현해주고 미묘하다는 건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사실 영상 VA를 해야 돼. 눌러줬다. 어? 눌러줬다? 눌러줬다. 무슨 입장은 난 늘 모든 사람에게 매너가 있다. 남자가 그렇다 그랬다. 여자가 됐던 모든 사람에게 난 매너가 배어있는 사람이다. 우선 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주의 녹음하지 않아. 그래요. 말 안 해주고 큰일 날 뻔했네, 그거. 삼겹살 싸우고 있는데. 아, 당연히 뭔지 알고. 아니, 그거 뛰는 게 뭐 그렇게 해.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미묘하잖아. 그 쌈 깻잎인지, 양념 깻잎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쵸. 것처럼. 쌈 깻잎이 쌈 깻잎은 툭 떨어지지만,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쓱 늘어지는 느낌. 그쵸. 헤어내. 젓가락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으로 잡아준 거 아니죠. 손으로 잡아준 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럼 젓가락끼리 닿을 가능성 되게 높잖아. 그 깻잎 뒷꼬다리 부분이 겹쳐있기 때문에. 아, 그 젓가락끼리 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젓가락. 신체 일부분도 아닌데. 제가 방송 전에 사실 약간 논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취 여러분은 참 편하시겠다. 이런 논쟁 없으니까요. 채팅창의 그 깻잎 대첩 논쟁이 채팅창에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얘기를 하다가. 그쵸. 오프닝 전에 방송 들어오기 앞서서 네. 이서호 기자나 저희 제작진이랑 좀 뜨겁게 토론을 했거든요. 나의 연인이 상대방 이성의 네. 모르는 이성의 깻잎을 젓가락으로 분리해 주는 거. 양념 깻잎. 쌈 깻잎은 괜찮다. 그렇죠. 쌈 깻잎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예의상 해줄 수 있잖아요. 쌈 깻잎인데 네. 굉장히 찰싹 붙어 있는 깻잎. 젖어서. 그 정도여도. 네. 양념깻잎만큼의 질척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용역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급하기로는 네. 쌈깻잎보다 양념깻잎이 훨씬 더 심해요. 그렇죠. 네, 양념깻잎을 잡고 있을 때 약간의 그 민망한 그 딜레이. 네. 쌈깻잎은 사실 털면 떨어지기도 하고. 털면 떨어지죠. 양념깻잎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밥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불편함까지 계속 그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인생 경험이 많다 보면 네. 어디 밥상 위에서 어디가 약간 불편함이나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뭐 그 밥집 사장도 아닌데 왜 네. 이제 그 이성의 불편함까지 왜 케어해 주냐 이거죠. 이성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화급한 상황을 느낀 것이다. 네. 아, 채팅창은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깻잎을 왜 두 장 그냥 먹으면 안 되나? 두 장 먹으면 짜잖아. 그럼 밥을 더 먹으면 되지. 아, 그런가? 먹을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양념깻잎을 되게 좋아해서 집었는데 만약에 두세 장이 한꺼번에 오면 다 가져오면 되잖아요. 고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이렇게 잘라놨는데 들었더니 세 덩이가 연달아서 제대로 안 잘려 있으면 그냥 가져와서 그렇죠. 그만큼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 대부분 분량.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냥 가져와서 내 밥 공기 위에서 분리를 한다던가 알아서 해결할 텐데 굳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내 젓가락을 이렇게 개입시킨 다음에 떼어주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보통 그 깻잎을 띌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거 진짜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 느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정이다. 네네. 정이다. 김치를 찢어줬다. 그건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간 느낌이. 그래서 여자친구가 잘못했다. 네. 네, 속이 좁고 옹졸했다. 네. 네. 상황을 영상으로 봐야 돼요. VAR로. 네. 봐서 이게 만약에 젓가락끼리 너무 충돌이 있었다거나. 챙챙챙. 그분이 거의 먹다가 말려고 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느낌으로 굳이 했다면 이러면 VAR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두 장이네라는 느낌으로 좀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누군가 도와주길. 근데 거기서 이제 발벗고 나선 케이스였을 수도 있다. 영상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을 수 있어요. 확실히. 저는 이게 중계를 한 사람이라 영상을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영상 안 보고 지금 상상으로 얘기하려니 힘드네요. 얼마나 더할 거냐고 싶네요. 넘어가겠습니다.